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셰프 이창호 형수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시원함의 끝판왕 밀푀유 나베 전골 요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밀푀유 나베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. 자, 배추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고요. 소고기 불고기 감도 키친타올에 꾹꾹 눌러서 핏물을 제거해 줍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. 배추 한 장 넣고 깻잎 두 장을 서로 마주보게 넣고요. 소고기 한 장. 준비할 때 소고기를 자르면 안 되겠죠. 자르지 말고 불고기 감으로 슬라이스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. 좀 넓은 불고기 감 하나 넣고요. 또 배추, 또 깻잎, 소고기 순으로 켜켜이 쌓아요. 끝까지 쌓아요. 네, 저렇게 깻잎은 서로 마주보게 두 장 정도 넣고요. 좀 너무 작다 싶으면 세 장 놓아도 괜찮겠습니다. 배추도 밑둥을 좀 잘라내야 길이가 맞아요. 밑둥을 조금 잘라서 다른 데 배춧국 끓이는 데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배추, 깻잎, 고기, 또 배추, 깻잎, 고기 그런 순으로. 자, 깻잎이 좀 작으니까 세 장 정도 넣고요. 고기도 좀 부스러진 게 있으면 그냥 저렇게 적당히 펼쳐놔도 괜찮습니다. 자, 완성됐어요. 자, 냄비에 깊이를 좀 재보세요. 2cm 정도 작은 사이즈로 넓이로 자릅니다. 이렇게 잘라서 칼의 단면이 보이는 곳이 예뻐요.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? 그쪽을 위로 가게 해서 저렇게 가장자리부터 타이트하게 차곡차곡 세우는 게 중요해요. 다시 한번,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죠? 네, 밀푀유가 1000개의 잎사귀라는 뜻인데요. 자, 1000개 잎사귀 마냥 저렇게 생겨있죠. 저렇게 타이트하게 잘 보기 좋게, 네, 높이가 똑같아야 아름다운 밀푀유가 돼요. 자, 가운데 틈을 조금 남겨두시면 버섯을 꽂을 수 있어요. 물론 여러분 취향대로 가장자리에 꽂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? 네, 저는 가운데에 꽂았어요. 가운데에 느타리 버섯도 밑둥을 좀 짧게 자르고 팽이 버섯도 좀 잘라서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활용정점, 표고버섯 꽃을 두 개를 올릴 거예요. 물론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표고버섯이 저렇게 끓으면 맛있더라고요. 익으면 표고버섯을 십자로 꽃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두 배, 예쁘죠? 다시 한번 보세요. 자, 표고버섯 꽃은 처음에 저렇게 만들 때보다 전골에 들어가서 익으면 훨씬 더 예뻐져요. 아이들이.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처음엔 밉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. 예뻐지니까요. 올려보세요. 자, 세팅이 완료됐어요. 지금이 참 예쁘죠? 자, 이제 육수가 문제인데요. 무, 다시마, 멸치, 북어머리를 자, 팔팔팔 끓으면 불을 중약불로 줄여서 30분쯤 우려내요. 그래서 6컵, 저는 지금 저게 4인분이라서 많죠? 근데 6컵 정도만 부으면, 저 배추가 잠길 듯 말 듯 할 때까지만 부으셔야 돼요. 더 부으면 나중에 넘치게 되니까요. 자, 배추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. 자, 폰즈 소스라고요. 찍어 먹을, 우리가 저 고기하고 배추 잎을 들어서 찍어 먹을 소스예요. 유자청 두 큰술을 다지고요. 간장 두 큰술, 레몬즙 두 큰술 섞어서 조금씩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답니다. 자, 새콤하고 깔끔하겠죠? 잘 섞어주고요. 자, 육수 부은 냄비를 올렸어요. 불을 켜고요. 금방 끓어요.
자, 우리는 밑간을 해야 돼요. 육수에 밑간을 살짝 해주고 폰즈 소스를 찍어 먹을 거니까요. 너무 센 간이 아니고요. 밑간. 자, 간장, 진간장과 맛술은 반 큰술씩, 2분의 1 큰술이고 국간장이 한 큰술이에요. 자, 총 두 큰술에 간장을 끓기 시작하면 부어서 골고루 밑간을 합니다. 물론 육수에 타서 육수를 부어도 괜찮겠지만 끓으면 하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자, 식탁에 냄비째 올리고요. 바글바글 끓으면 개인 접시에 폰즈 소스를 이렇게 곁들여내고요. 1인분씩 좀 떠서 폰즈 소스를 찍어서 그렇게 드실 수 있게 세팅을 하면 되겠어요. 여러분, 쌀쌀한 날씨에 꼭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.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